아침부터 이렇게. 아침에 신진대사. 네.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한 이제 좀 쉽시다. 예예 예. 이리 오세요. 예. 네. 이런 거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. 누구 데려왔어? 뭐야? 뭐야? 5인분인데? 아 이거 진짜 실화예요? 이렇게. 네. 3단 도시락. 네. 모르게 잔뜩 가져왔어요. 아니 도시락 배달하는 줄 알겠어요. 혼자 온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주먹밥. 네. 우와. 네. 자 보세요. 세상에 있자 말이죠. 네. 이 산에 와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저 행복한 게 없어요. 밥 먹으러 산에 올라가서 대박. 진짜 5인분 양이에요. 저 하나가 1인분이잖아. 근데 오늘은 주먹밥을 왜 이렇게 적게 싸줬냐? 얼굴만한 주먹밥이 무려 5개. 야, 일단 장어 많이 넣어. 대식가 윤택의 장어구이 먹는 법. 이 파인애플을 디저트로만 드시지 마시고요. 같이 더 드셔보세요. 정말 잘 먹는 윤택 씨, 당신을 먹방의 고수로 인정합니다.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. 와. 잘 먹는다. 먹고 먹고 그리고 디저트까지 또 먹고. 끊임없이 먹는 이 윤택의 이 식탐,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. 이거 뭐냐? 오, 이때는 뭐냐. 더 뚱뚱했네요. 예, 네, 오. 어? 어? 87 보세요. 어? 이게 윤택 씨예요? 예. 네. 차태현 씨 아니야? 아, 나 너무 기분 좋다. 하나, 둘. 아, 나 참 이것저것 많네. 들고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좋아하는 어묵인데요. 아, 매운 어묵. 사실은 저 앉은 자리에서 저거 한 10개 정도 먹어요. 오.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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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들 나왔다. 어묵에 이어 김밥까지 첫 끼인 양 맛있게 먹는 윤택. 아이고, 아빠.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윤택을 반기는 아들. 화이마, 너 이리 와, 이리 와. 화이마, 꽈배기 아빠, 꽈배기 사온 거 이리 와. 우리 아들이 꽈배기를 되게 좋아해요. 화이마, 좀 많이 먹어야지 너 엄마. 아들이 먹지 않는 동안 꽈배기는 어느새 윤택의 차지? 본인이 다 먹고 있는데. 제 남편이지만 다른 분들은 참 맛있게 먹는다, 식성 좋다 이러는데 저는 어떨 때 보면은 고기가 안 좋아요. 고기 안 돼? 과해요. 아, 과해요. 자, 지금 일단 저 칼로리 보세요. 뭐 왜 이렇게 먹었어? 하루 동안 윤택이 먹은 음식은 무려 4,800kcal. 먹어도 먹어도 또 들어가는 식탐왕 윤택의 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조영 검사를 실시했는데. 안녕하세요. 그의 위는 과식으로 인해 꽉 차 있는 상태. 냄새만 맡은 거야? 이거를? 음식 냄새를 맡으면 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? 아까 위가 꽉 찼었잖아요. 마술배다, 마술배. 피자 냄새를 맡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위.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미 꽉 차있던 위가 움직여 빈 공간을 만들어냈다. 동물실험 하는 거예요? 예? 자꾸 냄새 맡을수록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, 공간이? 응? 이거 디저트잖아요. 야, 이걸 보니까 갑자기 배고프다는 생각이 드는데. 아, 뭐 시원하네. 냄새를 맡은 후 또 늘어난 위의 빈 공간. 기가 막히네. 아니, 냄새만 맡은 거로. 그걸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넓어지나 보네, 위가. 음식의 반응에 빈 공간을 만드는 위 확인. 양이나 칼로리나 여러 가지 영양 상태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더러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범인이 바로 이제 가짜 식욕입니다. 가짜 식욕. 예.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고 싶은데 네. 네. 윤택 씨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.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. 저희 일하는 병원에서 네. 쓰레기 봉투에다가 네. 이렇게 꽉 채워서 묶어놨었어요. 네. 근데 저희 알뜰한 직원 1이 네. 그걸 꼭
꼭 눌러갖고 또 요만큼을 넣었죠. 네. 근데 마지막에 직원 2가 네. 완전히 눌러갖고 다시 넣더라고요. 결국은 아... 제가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했던 두 장을 써야 될 걸 한 장에다가 넣더라고요. 쓰레기 봉투가 그런 말씀이 아니, 순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아... 결국은 저게 가짜 식욕이라는 게 적정량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 네. 우리 몸이 그렇게 그렇죠. 정해져 있는 것만큼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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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으시는 게 네.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가짜 식욕에 대해서만큼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와... 와... 아니, 뭐야 이게? 카레인가? 오? 다른 음식 같아 보이는데 네. 사실은 둘 다 카레입니다. 이 색깔이요? 이거 봐. 이거 봐. 진짜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게? 먹을 수 있는 거야? 이거 먹으라고 준 거야 이거를? 그래도 차린 성의가 있는데 한번 맛 좀 보시고. 와 이거 웬일이야. 야. 아니 드셔보세요. 카레 맞는지. 야 일단. 야 눈을 감고. 냄새 맡으면 분명히 카레라서 눈을 딱 뜨면 카레예요? 어 카레예요. 어 보면 정 떨어져. 사실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탔다든지 또 예. 부패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검은색을 띠게 돼 있고 아.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했을 때 아. 그리고 파란색은 좀 덜 익었을 때 아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죠. 머릿속에 이미 의식이 예. 있기 때문에 예.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식욕이 쭉 떨어져 버리는 반대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빨강색 이런 것들은 잘 익었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예. 식욕이 또 항진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나 이런 색깔들을 응용 하시는 게 좋고요. 운동을 마치고는 오후. 어 배고픈데? 자 그럼 운동이나 한번 할까? 그럴까? 자 출출해지자 운동을 시작하는 부부. 어떻게 한다? 시작. 음식 대신 운동으로 허기를 달래는데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 더 배고파지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게 무슨 운동이 되는 거예요? 아 제가 평소 생활하다 보면은요. 좀 전에 빵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그런 가짜 식욕들이 있거든요. 이민정 주비의 식욕 관리 비결, 가짜 식욕을 이겨라. 어깨보다 넓게, 어깨보다 두 배 정도 넓게 벌려주세요. 위로 쭉 핀 다음에 핀 자세에서 손끝이 지금 왼 발끝을 닿는다는 느낌을 내려주시면 돼요. 이 식으로.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는 음식으로 집중되는 신경을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신을 순환시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준다. 저는 움직이면 에너지가 또 많이 쓰여지니까 더 배고플 거다. 더 배고플 거다. 그렇게 생각했는데.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. 몸을 일단 움직이잖아요.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, 세로토닌이 또 나와요. 그래서 오히려 식욕도 잡을 수 있고 몸에도 더 좋을 수 있고. 다이어트에 적인 빵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? 그 방법은 간단한데 오븐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초간단 굿사과 빵. 먼저 빵의 주 재료인 고구마를 찐 후 뭉침이 없도록 잘 으깨준다. 그 다음 달걀에 노른자를 분리하고 흰자를 이용해 머랭을 만드는데 머랭 칠 때 팔뚝에 힘이 들어가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머랭 치자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? 아, 그래. 네? 오른쪽 팔다리도 굵은 거 아니야? 야. 머랭이 완성되면 약간의 우유와 밀가루를 넣은 후 으깬 고구마를 섞어준다. 오븐 없이 빵 만들기의 핵심은 바로 내열 용기에 꼼꼼히 기름을 바르는 것. 물로 묻지 않게 하고 있어요. 딱 떨어져요. 이걸 발라놔야지. 여기에 반죽을 붓고 잘게 썬 견과류를 올린 후 랩을 씌워주면 준비 끝. 견과류도 넣고 2분. 돌리고 쉬었다가 또 2분 돌리고 그리고 또 쉬었다가 3분 돌리고 끊어서 가주셔야 돼요. 한꺼번에 7분 돌리게 되면 빵이 좀 타버리거든요. 시간을 맞춰 잘 익힌 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후 여기에 상큼한 맛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사과 분말을 뿌려주면 완성. 담백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초간단 부사과 빵 만들기 참 쉽죠.